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. 잠자고 있던 40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여성은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빈털터리여서 화가 나 그랬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. 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서울 강남의 주택가로 경찰차가 들어갑니다. 잠시 뒤 경찰관이 빌라에서 증거물을 챙겨 나와 차에 실습니다. 어제 새벽 5시쯤 이 빌라에 살던 20대 초반 여성 A씨가 40대 남편을 살해한 현장입니다. A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잠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남편을 살해한 A씨는 범행 8시간쯤 뒤인 어제 낮 12시 50분쯤 인근 경찰서로가 자수했습니다. 두 사람은 4월 제주도에서 처음 만나 최근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였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면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최근엔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정은아입니다.